잠복에 들어간 지 한 시간째 마약 수사대는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8시 41분에 무궁화 하나 도착하고 예. 그거 말고는 없네. 예. 그거는 지금 벌써 도착해 갔잖아요, 맞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8시 12분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하는 거는 8시 41분에 무궁화밖에 없네. 예.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열차가. 네, 예, 고맙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남자는 오후 5시 30분경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예상 시간은 지금 얼마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녁 8시 한 15분경에 도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거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일단 용의자 사진을 발췌해놓고 인적사항도 확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근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역내나 역 주변에서 근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사대가 쫓고 있는 남자는 마약 판매상으로 다량의 히로뽕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서로 위치 알아서 잡아갖고 있어라. 찍어주면 그리고 손가방 전마가 만나면 손을 든다 했거든. 손을 들면은 손가방 있나 보고 손가방이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 그럼 차에 타고 가야지 달리. 들고 있으면 바로 덮칠 거고. 용의자의 검거 못지않게 증거품인 마약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 예상했던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장에선 점차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열차가 도착하면서 역 앞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대기 시작했다. 인파들 속에 섞여 주변을 서성대고 있을 용의자.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인 만큼 철저한 감시와 신속한 검거가 시급했다. 바로 그때 역 입구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대위에 용의자가 검거됐다. 마약이 들어있을지도 모를 용의자의 가방까지 무사히 압수한 마약 수사대. 야, 얼마 가지고 내려왔노? 얼마 가지고 내려왔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검거된 용의자는 몹시 당황한 듯 수사대의 요청에 순순히 응했는데 예상대로 그는 다량의 히로뽕을 소지하고 있었다. 히로뽕 맞. 얼마 전 마약 구매자 장 씨를 검거한 수사대는 송 씨를 전면에 내세워 또다시 마약을 살 것처럼 위장, 판매상을 부산으로 유인해 마침내 검거에 성공한 것이었다. 차가 왔나? 이게 다가? 어? 더 있나 없나? 없어. 이게 지금 다가? 지금 다가 없는 거 지금 옛날에 북에서 그거 멀찍이 들고 와가지고. 북에서요? 그거 이제 유랑 갔다가요. 어디다가 들고 들어왔노? 은지로 보장해가요. 이게 들고 들어왔나 몸에? 네네. 오늘 가방에 손가방에다가. 네. 옷이다. 옷 가져온 게 수화물 안에 넣는데 그죠? 수화물. 네. 그 가방에다가. 응? 그냥 봉지 사가지고 은박지로 사가지고. 어? 네. 은박지다. 그다음에 그 사무실로 넣지도 이거라고. 이거 다른 사람 돌린 거 없나? 네. 그건 없어요. 돌린 게 없어요. 얘는 지금 시간 불어. 니나, 어? 그 마약 향정, 어? 범죄 혐의로 지금 시간으로 현행범인 체포한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지? 변호사 선임 할 수 있고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거 있다. 구매자와 접촉을 시도하다가 덜미가 잡힌 조선족 마약 판매상. 용의자 김 씨가 소지하고 있던 여섯 봉지의 마약을 압수하고 일부 범행을 자백받은 수사대는 세밀한 조사를 위해 부산지방경찰청으로 김 씨를 연행했다. 저게 히로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간이로 검사하는 시약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CT 두 줄이 있죠. 그러므로 요 C에 빨간 선 한 줄이 나오면은 최근 5일 안에 히로뽕을 했다는 말이라. 근데 CT 두 줄이 나와버리면 최근 5일 안에는 히로뽕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약 판매에 이어 복용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해 소변으로 간이 검사를 시도하는 수사대. 마약 판매책이 상습 중독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안이다. 이거 보면 두 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5일 안에는 히로뽕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머리를 좀 뽑아야 되거든. 마약 판매 용의자 검거와 증거품 압수. 2개월간의 수사가 결실을 맺었다. 오늘 전체 압수한 양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투여할 수 있나요? 오늘 저희들이 압수한 히로뽕의 양은 103.5g 정도로 3,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 시가로는 약 3억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다음 날
마약 수사대와 판매체 김 씨가 아침 일찍 부산지방경찰청을 나섰다. 서울에는 무슨 일로 가고 계신 겁니까? 어제 저희들이 중국에서 일회용품을 밀반입해서 판매하는 피의자를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중국에서 일회용품을 구입해가지고 국내로 밀반입한 공범이 한 명 더 있어서 그 사람을 근거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전은 간단했다. 구매자를 만나 마약을 넘겨준 뒤 돈을 챙겨 돌아온 판매체 김 씨. 몸이 피곤하니 집으로 찾아오라며 공범인 최 씨를 유인하는 것이다. 2층이야 어디야? 아, 거리 안 들어가고 여기 여러 집이 있어. 내려봐, 내려봐. 내 절대 안 뛰어, 거짓말해. 내가 못 뛰는 거지. 이름까지 다 올라가 있는데. 서울 영등포구의 주택가. 마약 판매체 김 씨는 자신의 집으로 마약 수사대를 안내했는데. 지난 8월 23일 비행기를 이용해 60g의 히로뽕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들여온 김 씨는 이곳에 방을 얻어 생활하며 최 씨와 마약 판매를 해오고 있었다. 빨리 전화해가지고, 지금 집에 오자마자 배고파서 흑업주 밥 먹고, 지금 집에서 기다린다고, 집이라고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작전이 각본대로 순탄하게만 진행된다면 공범까지 손쉽게 검거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최 씨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잠복과 밤샘 조사로 누적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마약 수사대. 잠시 휴식을 취한 수사팀은 또다시 전화 연결을 시도해보는데. 전이 꺼져 있고. 이번에는 최 씨가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는 김재득 형사. 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가끔 공장에서 일을 할 경우 전원을 꺼두기도 한다는데 그 순간 김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째 신호가 이래? 내라. 뭐 퇴근했나? 그래 그럼 뭐 니 오라. 그래 니 우리 집으로 오라. 11번 출구 해가 그 병원을 내 놓아가지고 있잖아. 그 슈퍼 안 나 있잖아 슈퍼. 여기 채워줘라. 공범 최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서 현장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검거 시나리오상에 정해진 역할과 위치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형사들. 내 여기 있다 손으로 손을 들어란 말이야. 그럼 금마가 인사라든지 할 거 아이가. 그죠? 그럼 우리가 금마 이제 알 수 있도록 만들란 말이야. 상대방이 무슨 말 하겠어요? 여보세요. 한 채 실수도 없도록 재차 계획을 확인하는 동안 동네 입구에 도착했다며 공범 최 씨가 연락을 해왔다. 병원에서 그 부통 있잖아. 그럼 좋아. 그럼 내 슈퍼로 나갈게. 그래. 근데 그 슈퍼 앞에 마약 판매상 최 씨를 검거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고 수사대는 용의자 김 씨를 둘러싼 채 주변에 자리를 잡고 최 씨를 기다리는데 아무런 의심 없이 김 씨를 향해 다가온 남자. 수사대는 마약 밀반입의 또 다른 공범 최 씨를 검거했다. 우선 마약 범위로 지금 제가 목숨을 체크한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 두 명의 공범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장 씨까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용의자들이 검거됐다. 최 씨를 차 안으로 데려온 수사팀은 먼저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몸 수색과 함께 가방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최 씨는 법망을 피해 다니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냐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가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마약을 찾지 못한 수사팀은 최 씨가 여분의 히로뽕을 집에 숨겨두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의 집을 찾았다. 혹시
마약이 있으면 내놔라. 내가 네가 체험도 거짓말하고 중국에서 네가 협봉 사가 와가지고 돈은 전마가 내고 네가 협봉 구해오고 지가 전마가 들고 들어오고 몰래 들고 들어오고 내가 들어오면은 네가 판매 판매하기로 해가지고 들어왔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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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안 사왔나? 내가 중국에서 샀다며. 아니 내가 뭐 사람이 뭐 하라 내가 어떤 사람을 한다 내가 그런 걸 사라 내가 저기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구. 이미 김 씨가 마약을 구한 경위며 밀반입한 사실까지 모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마약을 들여온 적도 본 적도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 수사팀은 최 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여분의 마약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날 밤 용의자 김 씨와 최 씨를 연행해 부산으로 돌아온 마약 수사대. 늦은 시간임에도 조사는 계속됐다. 50g 샀다고? 니 또 거짓말한다 이거. 여기가 지금 오늘 압수된 게 60g이야 임마. 어? 지 한 대 맞고 순간하고 지금 다 우리한테 다 압수 다 됐단 말이야. 오늘 국과수 가서 다 저울 다 달았어. 종이 피부계까지 하면 100g이 넘어. 하지만 실제 일봉 양은 임마 오늘 정확히 임마 59.37g이야. 조사 결과 중국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최 씨는 관광객 장 씨를 만나 마약을 판매하고 며칠 전 한국에서도 10g의 히로뽕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에서 내가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을 들키면 사형이야, 사형. 국가가 망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약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가져와고 내가 가져온 양이 3,500명이 막 투약할 수 있고 약 3억 원, 시가 3억 원 된단 말이야. 이제 팔기라 하면 전매로 팔면은 사람 3,500명을 일시에 네가 마약 투약자 환자로 만드는 행위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걸 우리 미연이 방지된 게 다행이지. 실제 흘러다녔으면 유통됐으면 그 정도의 피해가 있는 거야. 거짓말로 일관하던 최 씨는 수사팀이 내놓은 증거와 정황에 결국 마약을 밀반입한 사실과 판매 혐의 등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최 씨의 마약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마약 수사대. 둘이 두 개도 오면 안 한 거고 최근에 두 개의 간이 씨앗기 검사를 통해 히로뽕 복용 여부와 대마초 흡연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일단 지방경찰청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마친 뒤 정밀한 조사를 위해 이들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정확한 결과를 받게 된다. 일단 투약은 최근 3, 4일 내 투약한 거는 안 한 걸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투약 안 한 걸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마약을 증거로 마약 밀반입 판매 혐의의 조사를 마친 이들은 법의 판결에 따라 구속 수감됐다. 지난 10월 28일 또다시 출동이었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용의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남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어떤 상황이지? 지금 이제 용의자가 자기 주거지로 들어온 것이 확인돼가지고 지금 이제 주거지에 근거 미수색을 하러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사건 발생 후 제보와 첩보, 수사를 병행하며 조사를 해온 지 2개월. 계세요. 계십니다. 둘이 뭐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 사시니까. 그래요. 네. 보자. 우리 저 뭐 사장님. 예. 지금 뭐 마약 수사대도 왔습니다. 예. 그래 뭐 한간에 요 우리 사장님 뭐 마약한다 해가지고. 마약 같은 거 뭐. 그렇죠. 예. 뭐 예전에 한번 그런 일 있습니까? 예. 뭐 옛날에 저 한 10년 전에 대화 한번 해갖고 그 상 갔다 온 적 있어. 전과는 오래됐으니까. 예. 지금 제보 내용이 좀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협조를 좀 해주세요. 예.
집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어요. 네, 예. 가져왔어. 여기 하고 옆방. 부장님 그 대마초 클리닝 하고 그런 적은 없이요? 예. 아, 솔직히 얘기하자. 이미 모든 조사를 끝내고 찾아왔지만 용의자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미 제출하고 압수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이미 제출해 주세요. 하지만 수사팀의 계속된 설득과 권유에 마음을 돌린 용의자는 문갑 속에서 접어놓은 두 개의 종이 뭉치를 꺼냈는데 종이 속에는 소량의 대마초가 들어 있었다. 체포합니다. 그러면 그겁니다. 이야기 들으세요. 이거 이거는 대마초가 나왔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권도 있고. 지술부 거부권도 있어요. 우리 절차상 이거는 고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게 투약, 이거 투약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 팔라고 가야 돼. 네, 내가 한 번씩 이제 뭐 노래방에 가면 이제 뭐 노래볼 때. 복잡하지. 하지만 용의자가 내놓은 대마초의 양과 이를 채취한 장소는 수사팀의 조사와 상당 부분 달랐다. 어차피 된 거 본인 스스로 네. 이야기도 하고. 저거 줬다시. 저거 다음 말. 아니, 일이 자꾸 길어지면 이야기가 길어지면 서로 좀 우스워집니다. 지금 부산까지 9시 유세요. 우스워진다고요. 그러면 다시 받으세요. 가면 받을 같이 받으세요. 그럼 또 나머지는요? 네? 나머지는? 아, 없습니다. 조금밖에 저거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그 사회 운동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조금밖에 안 됐어요. 우리 수사 이걸 좀 두 달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산에서 조사를 두 달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장님이 이 근간에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저희들 다 알고 있겠죠? 그때는 절대 뭐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본인한테 기회를 줬어요. 용의자 이 씨는 계속해서 수사팀 앞에 내놓은 것이 자신이 가진 대마초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한 운동을 하기 위해 오가던 길에서 우연히 대마초 나무를 발견했고 심심풀이로 해보자는 생각에 그저 소량을 따왔을 뿐이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용의자 이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옥상가 맞습니까? 옥상은 안 붙었어요. 여기서 봤나, 소정아? 네? 여기서 봤나? 안 붙었어. 지금 벌써 지금 대마초가 그때였다. 어이, 지금 뭐? 더 이상은 없다며 끝내 부인하던 용의자의 말과 달리 창고 천장 서랍에서 다량의 대마초가 발견됐다. 자, 이제 이야기해보소. 이거 우리가 찾았으니까. 네, 이게 저거 반지예요.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용의자. 서랍에서 꺼낸 대마초는 상자 안에 가득했는데 언뜻 보기에도 그 양이 상당했고 품질이나 보관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였다. 상자 속에는 잘 말린 대마초는 물론 신문지에 싸놓은 대마씨도 발견됐는데 그 품질이 최상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집안을 수색하는 내내 진실을 털어놓을 기회를 줬지만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일관해온 용의자. 수사팀은 용의자 이 씨와 함께 다량의 대마초를 압수했다. 수사팀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품질 좋은 대마초는 좀처럼 구경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구멍 뚫은 거 말라라 뚫은 거. 애초에 판매가 그 목적이었다면 고가의 액수로 거래되었을 대마초. 저울에 달아본 결과 대마초의 무게는 약 150g. 용의자의 말처럼 노래방에서 심심풀이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었는데. 하지만 경남 지방의 대마 경작지에서 절도당한 대마초의 양은 이 씨가 내놓은 것보다 훨씬 많았다. 다른 곳에 더 숨겨두었거나 공범이 있다는 말이었다. 오픈하세요. 예? 아까 우리 저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안 씁니다. 아, 그러니까 뭐야? 담배 해왔는데 뭐 그렇게 되네. 자, 바로 얘기할까요? 재배지에 소란당해 지금 양이 얼마인 줄 알아요? 용의자는 절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범의 행방은 휘 털어놓지 않았다. 네? 네, 영장 그냥 받게. 영장 이리 그냥. 네, 네. 그거 지금 흥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지금 흥정하는 게라.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수습을 하잔 말이에요. 수사팀의 계속된 설득에도 자신의 범행만으로 사건을 종결짓자며 애써 공범을 감추려 했던 용의자 이 씨. 그가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나서였다. 지금은 또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우리 지금 장님? 예. 네, 장님. 아, 공범.
새우 내비 완판 맞다. 공범의 집을 찾아갔지만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듯. 한참을 기다린 끝에 수사팀은 귀가한 공범을 만났다. 약간 하겠네. 우리 부산 경찰청 마약 수사대에서 왔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예. 네. 뭐 때문에 왔는지는 아시겠죠? 제가 집에 있는 것은 다 어디 있습니까? 저 본인이 그 차 내봤어요. 수사팀과 대면한 용의자는 갑작스런 상황이 두려운 듯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용의자. 주유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너무 그래요. 사실 마시면 전과도 없으시잖아. 벌금도 뭐 낸. 집안을 수색하는 수사팀을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던 용의자는 모든 상황을 체념한 듯 수사팀을 이끌었는데. 제가 볼게요. 용의자가 벽장 서랍문을 열자 봉지에 쌓인 물건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씨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품질의 대마초. 양이 적다네. 머리 더 없어요? 네, 없어요. 지난 10월 초, 이 씨와 함께 대마 경작지에서 대마초를 절도해온 용의자. 없을 리가 없지. 더 이상은 없다는 용의자의 말과 달리 수색하는 도중 집안 곳곳에서 소량의 대마초들이 발견됐는데 대마초를 흡연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만났습니다. 수사팀은 대마초를 압수하고 용의자를 연행하기로 결정했다. 대마를 판매한다는 첩보가 있어가지고 통신 수사를 하니까 대마 경작지에 그 피자들이 갔다 온 사실이 확인되고 그래서 주거지 수색에 그 당하니까 대마가 대량 압수되고 피자를 두 명을 근거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마 압수량은 한 3kg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첩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기까지 힘들었던 시간. 집이 좀 안 좋죠? 제가 이혼한 지 한 재작년 직장 못 삼았다.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뭐 아니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랬죠. 그런 거죠. 대마초를 절취한 사실과 최근 흡연한 사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은 용의자들. 이로써 2개월간 매달려온 모든 수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란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의 경계를 넘어선 이들. 철저한 단속과 신속한 대처로 이 같은 일이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